볼륨을 높여요. 텐션업 초대석. 다음 주 월요일 첫 방송을 앞둔 KBS 월화 드라마 연모의 두 주연 배우에게 묻습니다. 연모를 꼭 봐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여섯 글자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연모 왜 봐야 해? 먼저 박은빈 씨. 재밌을 거니까. 재밌을 거니까. 다음은 로운 씨. 연모는 연모다. 연모는 연모다. 좋습니다.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 두 배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본방 사수각 드라마 연모의 배우 박은빈 씨 그리고 로운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11일에 첫 방송할 드라마 연모의 네, 휘 역할을 맡은 박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로운 씨도. 네, 안녕하세요. 볼륨 청취자 여러분, 로운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각자 맡으신 역할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조선 왕실의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딸로 공주로서 자랄 수 있었으나 네. 이제 오라비인 세손이 이제 죽는 바람에 아들로서 키워진 그래서 왕세자로 자라난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 그런 역을 네. 맡으셨군요. 네, 저는 그런 휘의 첫사랑이죠. 다미의 첫사랑인 이제 휘의 스승 시강원의 서연관 정지훈입니다. 오, 멋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느낌이 저희 스승님이세요. 아, 스승님이셨네요. 관계가. 그렇습니다. 네, 닉네임 은빈 휘 연모해 님이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몇 회에서 나오나요? 각자 2회는 꼭 봐야 한다 하는 거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네. 매 회마다 네. 어떠한 사건들이 있고 오. 그 사건들 속에서 이제 항상 사랑은 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매 회라고 꼽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희 첫 주에 이건 아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의 그 굉장히 파란만장한 서사를 시작해줄 아역 친구들이 2부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네. 2부 중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첫 주는 꼭 본방사수를 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주를 좋겠어요. 꼭 보셔야지 그렇네요. 이게 네. 아역 서사가 쭉 있기 때문에 맞네 맞네. 첫 주를 보시면 아마 다음 주도 보고 싶어지시지 않을까 계속해서. 싶어서 본방해. 네. 자,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조동희님 사연 우리 은빈 씨가 소개 부탁드려요. 웬일이야. 은빈 씨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육퇴하면 꼭 챙겨봤고요. 로운 씨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완전 설레면서 봤는데 유유 두 분이 같이 찍은 드라마라니 꼭 봐야겠어요. 스튜디오 너무 화내요. 아이 눈부샹. 아, 그러니까 저도 두 분이 딱 입장을 하시는데 아, 막 조명기를 몇 개를 달고 들어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지금 아름답고 너무 지금 멋지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박현숙님은 우리 로운 오씨가 소개해주세요. 와, 우리 두 배우님 로운 은빈님 보려고 보이는 라디오 켰어요. 오. 정말 얼굴 왜 이렇게 작은 거임?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뻐 이뻐. 아, 지금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또 생방송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 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K8509님이 우리 서구 살 너무 빠졌다 유유하셨는데 혹시 로운 씨 촬영하면서 많이 빠지셨나요? 아, 일부러 빼기도 했고요. 이제 내용 중에 상의 탈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부담이 되셨겠다. 네, 그것 때문에 저기 효과는 뭐예요? 저희 PD님이 조금 네 짓고 있어요. 네. 4개월 동안 닭가슴살을 먹고 조절을 했었죠.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되게 경이로웠습니다. 와, 진짜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단백질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해서 초코바 주면 네. 이거는 탄수화물 단백질이면 먹고 네. 탄수화물은 아예 배제하셨구나 식단에서 네. 와, 대단하시네요. 두 분은 그럼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만나신 거죠? 네네. 은빈 씨 처음 로운 씨 딱 보셨을 때 이 얼밥 키전이라는 말 신감 나셨을까요? 네, 저는 앉아 있었었고 이제 감독님과 대화 중이었고 이제 네. 문이 열리고 이제 로운 씨가 딱 들어왔는데 머리가 닿는 줄 알았어요. 천장에. 네, 그래서 우와 그냥 어머, 예상은 어머. 했지만 우와 진짜 키 크다. 그리고 또 얼굴도 예상했던 대로 너무 그냥 잘생겼고 네, 그래서 네. 근데 또 성격이 굉장히 쾌활했어요. 그래서 되게 네. 유쾌한 좋은 에너지를 뿜뿜하는 배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로운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은빈 누나 했던 작품들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한번 같이 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있을 때는
휘의 모습, 그러니까 촬영할 때는 휘의 모습이지만 이제 컷이 됐을 때는 은빈 누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네. 휘에 있을 때는 아우라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 은빈 누나는 되게 쾌활하고 되게 밝은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촬영할 때 딱 몰입할 때는 액션한 그 순간에는 정말 휘로써 딱 이렇게 있으시고 컷하자마자 방금 같은 웃음을 웃음꽃을 이번에 역할이 남장 여자 역할이라 목소리 네. 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습하셨어요? 일단 사실 연습을 뭐 많이 했다기보다는 이게 그 극 중에서도 제가 아들로서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극 초반에 이제 훈련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제가 아직 편집본을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네. 뭐 목소리는 뭐 낮게 해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받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제 안에 좀 담아두고 그냥 일단은 그냥 중성적인 매력이 뭘까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런 생각보다는 네. 닉네임 휘토피아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휘토피아. 로운 씨가 소개해 주세요. 촬영하면서 발견한 서로의 버릇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촬영을 몇 개월 정도 하셨죠? 지금 4월 말부터 촬영해서 이제 6개월째입니다. 6개월. 그동안 두 분이 서로에게 발견한 버릇, 특징 뭐가 있을지 연기할 때나 아니면 진짜 편하게 대기할 때 박은빈 씨의 버릇이나 특징 어떤 게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이제 누나가 이제 끝나거나 이제 맨 마지막 어미에 리을을 붙이는 게 있어요. 뭐 어떡해요? 만약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수고하셨어요면은 네.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얘는 아니. 항상 과장을 하는데 아니요. 방금 이거는 과장한 버전이 아니에요. 지금 로운이는 R 발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했썰 막 이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했썰 그냥 L 발음이네. 태국방 그냥 태국방 우리가 뭐 이응이응 붙이듯이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뭐 왔어용처럼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자각이 없었는데 뭐 저를 그렇게 놀려가지고 제가 나에게 그런 버릇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관찰력이 좋더라고요. 은빈 씨는 스스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는지 몰랐구나. 그냥 뭐 고생하셨어요 그냥 이런 정도. 귀여워. 아 원래 네, 더월 그냥 이런 정도. 아 그런 식으로였구나. 네네네. 은빈 씨는요? 일단은 되게 그 이 서구 씨가 네. 그 인생 얘기를 할 때 되게 진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자체가 보면 가끔 약간 초월한 말투를 쓸 때가 있어요. 삶에 많은 걸 초월한 네네. 느낌.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좀 어두워 보여서 화이팅 하면 아 물론이지. 당연하지 물론이지 해서 너 그런 게임 하면 진짜 백전백승하겠다 싶을 정도로 표정 안 바뀌고 다 할 수 있는 약간 영혼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말은 굉장히 희망찬 아무튼 뭔가 모든 세상을 다 초월한 말투를 쓸 때가 많아서 굉장히 일찌감치 철이 드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물론이지. 위치가 물론이지 좋습니다. 저희요 하은님의 사연 우리 은빈 씨가 소개해 주세요. 14살인데 은빈 언니를 보고 5학년 때부터 꿈이 배우가 되었어요. 제가 은빈 언니를 보고 배우라는 꿈을 가진 것처럼 저도 누군가가 보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영어 듣기 시험이에요. 귀여워.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하은 씨에게 네네. 화이팅 한번 해주셔도 될까요? 하은이 화이팅! 하은 씨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오늘 텐션업 초대석 박은빈 씨, 로운 씨와 함께했습니다. 어떠셨는지 한 분씩 소감과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정말 처음 나와보는데 너무 재미있고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9시 반 투자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매일 9시 반부터 저희가 믿고 보겠네요. 그죠? 네. 이제 월화는 책임지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 은빈 씨. 네, 저도 오늘 한나 언니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볼륨에서 저희를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홍보 열심히 하고 가는데요. 네, 저희 홍보한 만큼 재밌게 저희가 그 시간 아깝지 않게 보내게 해드릴 테니까 꼭 KBS ETV 네, 고정하시고 네, 넷플릭스에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동시방영을 하기 때문에 꿀정보네요. 여러모로 네, 많이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꼭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